영상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나한TV 이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상은요, 이촌동 삼성 리버스위트 50평형 강력 추천 매물입니다. 삼성 리버스위트는 총 세대수가 244세대입니다. 총 6개 동으로 준공연월이 2002년입니다. 건설사는 삼성물산에서 재건축되었고요. 총 주차대수는 608대입니다. 세대당 2.49대가 주차할 수 있고요. 용적률은 290%입니다. 건폐율 21%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최고층은 18층이고 최저층은 1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0평, 50평, 51평, 65평, 85평으로 총 5개의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이제 총 방은 4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50평형입니다. 50평형은 5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1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 50평형입니다. 방은 총 4개입니다. 안방이 있고 안방 건너방이 있고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러한 구조고요. 주방과 다이닝룸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전체적으로 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도 살짝살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입지와 그리고 스카이뷰를 보면서 어떻게 삼성 리버스위트가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스카이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촌동의 전반적인 스카이뷰입니다. 한강맨션 아파트, 시흥사초등학교 그리고 용강중학교를 기점으로 중심을 기점으로 삼성 리버스위트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왕궁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요. 중견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첼리투스 아파트도 있는데요. 이제 왕궁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예정 아파트죠. 몇 년 안에는 언젠간 재건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시공사도 삼성물산으로 정해져 있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리버스위트도 삼성물산에서 재건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레미안 첼리투스도 삼성물산에서 재건축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삼성에서 재건축되었던 단지고요. 그래서 이제 왕궁아파트도 재건축이 된다면 삼성 리버스위트까지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리버스위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삼성 리버스위트는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244세대의 규모의 아파트 단지고요. 총 244세대고 그리고 가장 작은 평수가 40평형이고 가장 큰 평형이 85평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는 50평과 51평 그리고 65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청탑 한신아파트를 재건축하여서 12층부터 18층까지 6개 동으로 재건축을 한 삼성 리버스위트고요. 2002년에 삼성 물산에서 준공해서 2000년대 이후에 지어져서 정말 신축급으로 동부 이촌동에서는 LG자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로 명성을 날렸던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101동과 102동은 한강뷰가 바로 보이는 한강변동이고요. 103동도 뒤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편입니다. 104동도 마찬가지고요. 101동과 102동이 이제 가장 한강뷰가 좋은 동이고 나머지 뒷동은 101동과 102동만큼의 한강뷰는 보이진 않겠죠. 일단 여기서 거리를 한번 보면요. 중견고등학교까지는 뒷문으로 나가면 도보 1, 2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고요. 고등학생 자녀분이 있다면 중견고등학교까지는 등교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사초등학교를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시흥사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폭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고 나서 용강중학교까지는 거리가 5분에서 10분 사이,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촌역에서 삼성 리버스위트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요? 정문에서 가면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중견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면은
한 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느 정도 수치는 정확하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삼성 리버스위트 항공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 102동입니다. 102동은 50평형이고요. 50평형 한강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102동 한강변동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부 실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현관문과 함께 길게 화이트 톤으로 형성을 해놨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올수리 토탈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화이트 느낌의 신발장으로 전체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닥은 어두운 계통의 수입산 원목마루로 시공을 했었고요. 신발장 앞에는 바로 이렇게 거울이 전면 거울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실에 넓게 아주 구성을 잘 해놓은 모습인데요. 바로 전면으로 보이는 이곳이 중문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문이고요. 확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거실이 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그리고 바닥은 우드 느낌으로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인테리어입니다. 102동 4층이어도 이렇게 한강 뷰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요. 전면에서 가깝게 찍은 한강 뷰의 사진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이렇게 한강 뷰가 보이는 모습이 그 사진에 담겨 있네요. 샤시 쪽에서 바라보는 내부의 거실 모습입니다. 안쪽으로는 여기는 주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과 그리고 화이트 톤의 느낌의 벽들이 아주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방과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중문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고요. 주방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펜던트 등은 너무나도 센스 있는 디자인의 그런 펜던트 등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문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마감재로 친환경적인 페인트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키친바흐, 한샘 키친바흐로 아주 고퀄리티의 그러한 아주 고가의 그런 주방 가구들로 맞춰놨고요. 주방을 내부에서 한번 더 보면요.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보면요. 안쪽에는 키큰 장이 있고, 그리고 펜던트 등이 이렇게 이쁜 펜던트 등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액자 놓는 액자걸이가 되어 있고, 블랙 컬러의 조명이 이렇게 몇개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 가구들은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후드와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인덕션까지 완벽하게 키친바 고가 제품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방에서 이제 거실을 바라보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마감재들로 시공을 해놨고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굉장히 잘하는 업체, 정말 유명한 업체에서 3년 전에 인테리어를 한 모습입니다. 이제 주방에서 나와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중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서재의 모습이 보이고 안방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바로 옆에는 이제 슬라이딩 옆으로는 이쪽으로는 서재의 모습이 조그만한 서재의 모습이 꾸며져 있고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잘 놓여져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은요, 이렇게 가벽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침대 헤드를 없애고 이렇게 창문을 뚫어놔서 더욱더 답답한 모습을 줄였고요. 그리고 안방은 확장을 해놓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안방 베란다 쪽에는 구조 변경을 하여서 욕조를 놨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목욕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젠다이들도 놓여져 있어서 와인을 즐기시면서 목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모습을 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방은 슬라이딩 도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트인 에어컨으로 구성을 잘 해놨고요. 이 가벽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벽 뒤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없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많고요. 그리고 자주 입는 옷들은 위로 걸수 있도록 위에 옷걸이를, 이동형 옷걸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안쪽에, 베란다 안쪽에 목욕 부분의 수전들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정말로 한강을 보면서 굉장히 분위기 있는 목욕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안방 화장실입니다. 아까 붙박이장 사이로 안방 화장실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따로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비앙코 타일과 화이트 느낌의 그러한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입니다. 회색 톤의 그러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부스는 아니지만 파티션을 나눴고 그 아래로는 욕조가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 안쪽,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인테리어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방입니다. 입구방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책꽂이를 만들어 놨고 이동을 하면은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면서 안쪽에 있는 서랍장이 가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깔끔한 마감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확장도 해놨고요. 그래서 넓은 면적이 보이고 사진보다도 훨씬 넓은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딸아이 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에어컨은 빌트인 에어컨으로 매입이 되어 있고 확장을 따로 안 해서 거실에 베란다와 이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발장의 모습인데요. 현관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신발장이 굉장히 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거주하실 때 굉장히 불편함이 없는 비좁지 않은 그러한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02동 4층의 아주 훌륭한 삼성 리버스위트 50평형 매물을 보셨는데요. 실제 내부 인테리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급 인테리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중개해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